오랜 시간 알고 지낸 에밀리와 Hey. 제임스. Hi. 제임스가 음악 공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 둘은 이렇게 영상 통화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잘 보이기 위해 노출까지도 서슴지 않고 해 보입니다. 다음 날도 화상 통화를 하는데 전날 밤에 이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는 말을 하는 에밀리. 그는 혹시 위층에서 난소리가 아니냐는 물음을 던져보았지만 위층 사람들은 항상 하이힐을 신는다며 아님을 확신합니다. 얼마 후 통화 도중에 소리 안 들리냐며 제임스에게 들어보라 하였고 특별히 뭔가가 보이진 않았는데 일련의 사건이 있은 뒤 팔 안에 피부가 빨개지도록 굳는 에밀리. 그날 밤 소리가 또 들려온다며 확인하러 가보는데 다음 날 그녀는 집주인과 얘기를 해봤다며 팔을 만지작거렸고 팔 안에 있던 혹을 제거한다며 자신의 팔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좋은 게 있다며 주방에서 도구를 가져오자 제임스가 다급하게 말리며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Emily, look at me. 이후에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제임스를 찾았고 무서워서 눈을 감고 나가볼 테니 그에게 대신 봐달라 부탁하는데 무언가 그녀의 뒤로 보이자 황급히 눈을 감는 제임스. 귀신을 보고 놀라 기절한 에밀리. 그러자 제임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5분도 안 돼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와 아무렇지 않게 귀신을 지나쳐 에밀리의 상태를 보는가 싶더니 그녀의 몸 안에서 정체불명의 뭔가를 꺼내서 귀신에게 이런 짓을 몇 번을 더 해야 하는지와 이 아이의 몸이 몇 번을 더 버틸지 모른다는 말과 팔에 있는 추적장치에 유효기간이 있냐는 대화를 나누더니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겠다며 뼈를 몇 군데 부러뜨립니다. 다음날 에밀리는 정신병 진단을 받았다며 헤어지자 하였고 제임스는 그래도 괜찮다며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 말을 합니다. 한편 다른 여성과도 은밀한 대화를 해나가는 제임스의 모습과 함께 영화는 끝이 납니다.